위원장님, 주로 우리 인권 침해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주로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뭐 그럴 때 발생하는 게 맞지요. 뭐 대체로는 그런 그렇죠. 부분도 있지만은 주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거는 권력이 센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랑은 상식적 수사기관이라든지. 그 시선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 또 우리나라는 좀 덜하긴 하지만 인종차별에 대한 인권 침해도 있고요. 주로 이런 것들을 인권 영역에서 바라보지 않나요? 아,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죠. 아까 여당 의원들도 그러셨잖아요. 정치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예. 근데 왜 권력자를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미 그런. 저에 대해서도 이 빨간 안경을 끼고 보시는 거 아니세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시길 예. 바랍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있는 게, 그래서 인권의 사각지대를 막으라고 있는 게 인권위원회인 거 맞죠? 물론 소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일반 물론 다수자 국민의 인권, 인권은 보통 당연히 중요합니다. 인권, 보편적 인권도 존중돼야 보편적 된다고 인권은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가 구제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의해서 이미 인권은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해서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들을 인권위가 좀 챙기라는 거 아닙니까? 네, 뭐그 부분도 중요한 의미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오늘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만장일치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지금 권익위하고 공정위도 만장일치제를 법에 두고 있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왜 굳이 그랬을까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작동되는 곳인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은 인권위도 만장일치제를 법으로 두면 됩니까? 그런 부분이 규정하면 그건 따라야 되겠죠. 네.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그건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그 정의기억연대 진전과 관련해서 그 이제 김용원 위원이 이제 행정법원 소송 결과 판결문에서는 위법하다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관련해서 위원장께서는 1심 판결이 틀릴 수도 있다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네. 아, 그렇기 아까는 때문에, 틀리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다르다. 아까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요. 제 예. 다르고,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2심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럼 1심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그래서요. 통상적으로. 이 판결은 확정이 이 됐기 판결을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겪는데 저희는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게 나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하지 않고 일단은 존중한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물론 가거든요.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아까는 존중하는 뉘앙스를 안 귀각이 취소된 넣으셨어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소위에서 지금 조사와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심의가. 행정법원의 판결은 존중하긴 한다는 거죠? 그 자체는 존중하지만 절차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그 생각과 얘기는 다른 다르고 판결이 그런 또 얘기.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이신 것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 비슷한 사례가 지금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와 관련된 게또 올라가 있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동일하게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 하실 그 겁니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판결 경위라든지 이걸 판단한 다음에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알겠습니다. 그럼 판결이 나오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위원장께 다시 여쭐게요. 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인권위법 8조의 2에 보면 그 인권위원들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느니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김용원 위원이 위법한 범법자로 행정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에 두번 연속해서 똑같은 행위가 위법으로 판단된다면 이건 고의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거는 케이스마다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말씀 못 하시네요? 자, 그리고 이충상 위원께서 그 농성 현장에서 고공탑에서 그 올라가서 이제 농성하시는 분에게 인권위의 조사관이 이제 물과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충상 의원이 뭐라고 했냐? 물과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전혀 없다. 우리 조사관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 사인과 사인의 인권 침해는 우리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정리하면 인권이 지금 사건을 어떻게 돼 조사 대상은요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권력기관 국가기관 등에 제한돼 있습니다. 단지 차별인 경우 사인간에 그 사인간에 있어서 인권위가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차별의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했지만 일단 그 각하던 그 의견을 존중한다면 그런 것이 고려돼서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였죠? 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상황이 이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뭐 도와주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부를 그 검토해서 절차적인 것을 좀 한번 확립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방금 고민정 위원께서 정인을 갖다가 위험한 범법자 운운하면서 발언과 안 들었습니다. 예. 정식으로 사과를 하게 해주십시오. 행정법원 판결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얼치도 당치도 않은 표현입니다. 위험한 범법자라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위험한 범법자라니. 김용원 의원님. 잘못된 거죠. 김용원 의원님. 지금 국감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싸우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 정인을 갖다가 뭐 위험한 범법자라고 그런 표현으로 모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들은 범법자라고 들으면 안 되고 아까 이충상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단어 일부러 쓴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저한테 갖다가 하십니까? 제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강명구 의원님. 예, 강명구 의원님. 네. 예, 예. 예, 조용해 주시고요. 네. 지금 의원들끼리 할 때가 아니고요. 예, 예, 강명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강명구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네. 자, 고민정 의원님, 네. 이소영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네. 경북 구미시열 출신 강명구 의원입니다. 안창호. 잠깐 좀 멈춰주세요. 자, 강명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예, 강명구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